안녕하십니까, 박예훈입니다. 오늘은 서준필 박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884년에 서준필 박사님께서 20살의 나이에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청나라에 의존하는 수구당을 몰아내고 개화정권을 수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것을 쿠데타라는 것을 보고 서준필 박사님의 가족들은 몰살하였으며 이에 위협을 느껴 미국으로 망명하셨습니다. 미국에서 1886년에 헨리 힐먼 아카데미에 입학하셨고 그 후 1889년에 컬럼비언 현 조지 워싱턴 대학 입학에 하였게 되었습니다. 1890년에 한국인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1892년에는 컬럼비언 현 조지 워싱턴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으며 한인 최초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1895년에 첫 번째 귀향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유는 국왕이 예전 개화파 사람들을 새 내각을 구성하고 그 새 내각이 서재필 박사님을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을 다시 가시게 되었습니다. 1896년에는 한글로 된 최초의 신문인 독립신문이 만들어졌습니다. 1896년에는 독립문 건립 기공식을 하였는데 독립문 건축은 청나라 사람들을 반기는 문이었습니다. 이름은 영흥문이었습니다. 1898년에 독립협회에서 민회 개설 운동을 전개해서 자유민권 운동을 개시했습니다. 그 당시 서준필 박사님은 영흥문을 없애고 독립문을 만들기를 왕께 제안을 했습니다. 1919년에 제1차 한인회를 개최하였는데 한국의 독립을 향한 열망과 독립된 새로운 국가 건설의 방향을 알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필라델피아에 개최되었습니다. 1922년부터 서재필 박사님은 기고 활동을 또 하셨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기고 활동을 했습니다. 1926년에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을 입학하셨습니다. 그 당시 연세가 62세였다고 합니다. 1947년에 서준필 박사님은 두 번째 귀향을 하시게 됐는데 거기서 강의 및 연설을 하셨고 내용은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서준필 박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사람이 제안했지만 서준필 박사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고 거절을 하시고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남은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